성공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 있었죠? 그치? The only step for u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peace call will be around us. 최초의, 초기에 노력들인데 뭐 하려는 거냐? 이해하려는 노력인 거죠? 뭐를요? 본질. 본질. 물리적 세계의 본질을 어디에 있는? 우리 주변. 우리 주변에 있는 물리적 세계에 대한 본질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시작했어요. 언제요? 몇천 년 전. 엄청 오래 전에 시작했다는 걸 알면 되고, by the time, 어떤 시기에? Of the ancient Greeks. 그 고대 그리스의 시기에 2000년도 더 됐는데, 이러한 시도는 뭐에 대한 시도? Explanation. 설명? 설명을 하고자 하는 이러한 시도들이 had become. 됐대요. 어떻게 됐습니까? 보스의 이름이 나오겠죠? 복잡하기도 했고 정교하기도 했대요. So they were characterized. 그들은 뭐였대? 특징을 지었죠. 그것들은 특징 지어졌대요. 물리적 특성을 말하는 거겠죠? 뭐에 의해서? 욕구. 뭐 하려는 욕구? 찾으려는. 뭔가를 찾으려는 욕구인 거죠. 뭐를? 하나의 설명을. 이걸 하나로 설명할 수 없을까? 라는 그 욕구 때문에 그것들이 특징이 되었는데, which could be? 그 하나의 설명은 could be applied. 적용될 수 있대요. 모든 일어나는 일에요. 물리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어나는 일에 적용될 수 있는 한 가지 설명을 찾으려는 욕구에 의해서 그들은 특징되었답니다. 됐어? 오케이? 뭔가를 하려는 한 가지 설명을 여러분들은 찾으시면 되는 거겠죠? 오케이? A파트를 볼 텐데, 지금 A파트에서는 벌써 안 된다는 힌트가 나왔지? 이 네 가지 요소들. 아, 그럼 어떤 네 가지 요소가 있나 봐. 근데 디즈를 썼다는 거에서 이 네 가지 요소는 먼저 언급이 돼야 되는 거겠죠? 조금 더 읽어볼까요? 이 네 가지 요소들은 그래서 고려된대요. 뭐 했다고? Have. 가졌다고. 특정한 정수. 공간을 가진대요. 어떤 공간이냐면 그것들이 자연적으로 at rest. 머무르는 공간인데. 됐어? 아, 네 가지 요소 특징이 뭐야? 원래 자리가 있다는 거겠지? 됐어? 오케이? 쉽게 해결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뒤로 넘어가고 미안하죠? This layering. 이것도 힌트가 또 됐죠? 레이어가 뭐지? 열? 줄? 층! 층? 포토샵에서 1번 레이어 하면 뒤 배경 없어지고 와다 따져나게. 맞죠. 자, BF에 얘기한 건 뭔가 층. 이 층계. 층계의 구조라는 거지. 요소들이 층을 이루는 데가. 야, 그러면 너무 지금 뻔하잖아요. 요소들이 층계를 이룬다라는 네 가지 요소를 먼저 언급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네 가지 요소가 층을 갖는다라는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가 먼저 나올 확률이 높겠죠. 높겠지. 그러면은, 어디, 이제 남은 건 어디밖에 없어? 시밖에 없지? 네 가지 요소. 네 가지 요소를 설명해 주겠죠. 됐어? 이 층계가 뭐다?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성분들로. 이것들은 was in book to explain. 무슨 언급되는 거죠. 뭐 하려고요? 설명하려고요. 어떻게 세상의 것들이, 물체들이 움직이는지. 어디서? 지구에서. 갑시다. 와. See, 예를 들어, the description of the world. 세상의 서술은 that received. 받은. 뭘 받아? 가장 많은 지지를 받았던 그 세계에 대한 서술을 그게 아까 뭐야? 이렇게 바꿔 말했지만 이게 바로 한 가지 설명이 있다라고 하겠죠? 이 네 가지, 아, 이 설명에는 제안을 한대요. 뭐 한다고? 존재한다고. 아, 맞네. 네 가지 주된 화학적인 성분이 존재한다고 했대. 그게 바로 뭐냐면 흙, 물, 공기, 불 이래요. This list. 이 리스트는 아마 이상하게 보일 거겠죠, 우리한테? But we should see. 하지만 우린 봐야 돼요, 이것을. 뭐라고? Something. 무언가. 무언가, 어떤 무언가? Like the modern division. 근데, division? 구분. 구분? The substance. 물질? 물질의 구분이죠. 이것을 뭘로 움직이려고 구분했는데, 고체, 액체, 기체로 구분하는 이런 걸로 간주하면 될 것 같아. 됐어? 그러니까, 자, 근데 여기서 지금 층계를 이뤘다는 얘기를? 안 했죠. 안 했죠. 그러니까 어디로 갈 수밖에 없어. A로 갈 수. 그럼 C, A, B의 정답은 나왔네요. 오케이?
돌아가서 일단 해석을 위해서 합시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자연스럽게 몸으로 있는 건데 흙은 preferentially 어떻게 해야 돼? 뭐 선호적으로 기본적으로 accumulating 무한대 축적이 돼요. 돼요. 어디에요? 지구의 표면에. 예, or below 아래. 지구의 표면에요. 그리고 물은 came next. 그 다음에 오고 rain 누워 있대요. 그래서 어디에? 위쪽이에요. 지구 표면의 위쪽이요. 그리고 공기가 형성하는 거죠. 그 침을요. 어디상에? 대기상에. 어디 위로? 이러한 표면입니다. 물이 있는 표면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층 뭐에? 불의 층이 둘러싸고 있는 거야. 또 대기. 맞지? 생각해보면 이거 되게 똑똑한 방식인 것 같아. 그치? 흙이 있고 이 위에 물이 있고 그 위에 거기에 좀 공기가 있고 거기를 둘러싸는 게 불이다. 이런 식의 느낌인 거지? 불이 있어요? 아니 아 예를 들어 생각해봐. 불이 맨 멀리 있다는 건 태양을 생각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천재들 아니냐? 디슬레이어링 of the elements. 이 요소들의 층은요 언급됐죠?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물체들이 움직이는지 스톤, 돌, 던져진 그림이죠? 어디로? 공기로 던져진 돌은 돌아오대 다시 지구의 표면으로. 왜? 거기가 지구의 표면이 이것의 본질적인 거주지였습니다. 맞잖아. 여기 맨 아래에 있던 거니까 위로 던졌다 다시 돌아오고 중력을 이렇게 이해했어. 그리고 flames 파이어? lit. lit. 비춰진 upward 위쪽을 향해서 불을 켜준 얘네들 to reach 도달하기? 얘는 도약을 한다고 도달하기 위해서 그들의 자연적인 거주지 어디로? 가장 꼭대기 대기권의 꼭대기 기체는 하루도 날아간다. 선지 아니냐? 난 이것도 되게 대단한 것 같아. 자, 어쨌든 문제의 정답은 나왔고 좀 쉬었습니다. 끝.